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최윤혜입니다. 요즘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참 뜨겁습니다. 집값, 용적률, 재건축 같은 부동산 관련 쟁점들이 연일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는 만큼 오늘 정책 브리핑은 예고해드렸던 미세먼지가 아닌 강남구의 재건축을 주제로 진행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정순근 구청장께서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남구청장 정순근입니다.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이렇게 당선되시고 취임하시면서 재건축 문제가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강남구는 압구정 음마 아파트 재건축 문제 그리고 35층 규제 완화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강남구의 그 재건축 현황과 그리고 음마 압구정 아파트 재건축 문제 이걸 어떻게 앞으로 풀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담당 과장인 재건축 과장을 모시고 함께 설명해 드리는 그런 순서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세한 이야기 함께 나눠볼 김영인 재건축 사업과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재건축 사업과장 김영인입니다. 네, 오늘은 강남구의 재건축 방향과 관련해서 현재 진행 중인 사업들을 짚어보고 질문을 통해서 세부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강남구의 입장에 대해서 몇 가지 키워드를 뽑아오셨다고요. 구청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음마 압구정 아파트 재건축 문제입니다. 우리 강남구에서는 모두 278개 공동주택 단지가 있는데 이 중 현재 78개 단지에서 재건축을 추진하거나 공사가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치동 음마 아파트는 정비 계획안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제출했지만은 보류 결정을 받은 뒤 재심의를 받지 못하고 있고 압구정동 재건축 단지도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수년째 미뤄진 계획이 승인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오세훈 시장을 만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이렇게 얘기를 할까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지구단위 계획과 정비계획을 통과시켜주면은 조합 승인, 설립 승인이라든지 나머지 세부 시행 계획 같은 것은 저희 강남구가 진행을 하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김영인 재건축 사업 과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진행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음마 아파트와 압구정 지구는 토지 이용 계획인 정비 계획과 지구단위 계획 수립 단계에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압구정 1, 2구역은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했고 올해 2월에는 4, 5구역과 또 4월에는 2, 3구역이 조합 설립 인가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압구정 1구역과 6구역도 창립총회 준비 등 재건축 사업 추진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동의율을 살펴보면 85에서 90% 이상이 동의했고 어떤 동의의 경우에는 100% 동의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음마 아파트 경우는 1979년 80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압구정 아파트 단지는 77년도에서부터 87년 사이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은 40년 안팎이 된 아파트입니다. 따라서 이들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의 주거복지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재건축은 무한정 지연시킬 사안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과장님, 지난달에 그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앞두고 주거환경 조사를 이들 두 아파트에 대해서 실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지난 3월 공동주택관리부서에서 주민 15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화 병행의 압구정 12세대, 음마 10세대를 직접 방문해서 현장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둘 다 오래된 노후단지였기 때문에 시설물 노후화로 녹물이 나오고 온수배관이 터져 천장에서 물이 새기도 했습니다. 주차 공간 부족 등 주거 환경이 매우 열악했습니다. 안락하고 쾌적해야 할 아파트가 불편하거나 위험한 공간으로 인식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 음마 아파트에 대한 정비 계획과 그리고 또 압구정동 재건축 단지에 대한 지구 단위 계획에 승인만 해주시면은 저는 재건축을 속도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오 시장과 만나서 대화를 통해서 풀어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평균 35층 규제 룰입니다. 서울시는 2014년 2030 도시 기본 계획을 발표하고 일반 주거지역 아파트 최고 층수를 35층으로 제한했습니다. 그런데 이 2030 서울도시 플랜은 5년마다 타당성과 상황 변화 등을 반영해서 재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2020년이 바로 5년에 해당되는 해라서 지난 2020년과 올해 2년에 걸쳐서 2040 새로운 서울 도시 플랜이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제 생각은 일률적인 아파트 층구를 35층으로 제한하기보다는 평균 35층으로 이렇게 완화를 하게 되면은 같은 아파트 단지 안에서도 어떤 동은 50층까지도 짓고 또 다른 동은 말하자면은 20층이나 25층 이렇게 짓게 되면은 아름다운 스카이 라인도 확보될 수 있고 또 한강 조망권도 주민들에게 보장해 줄 수 있지 않느냐. 이게 더 좋은 아이디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층고 완화를 위해서는 앞으로 서울시와의 긴밀한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도 오세훈 시장과 함께 긴밀히 협의해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거지역 35층 룰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지난 2019년 공동주택 재건축 관련 합리적인 개발 방안 수립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높이 규제의 획일성 문제를 지적하고 서울 플랜 등 도시 관리 계획에 지역 여건이나 특수성을 반영한 유연한 높이 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네, 그 서울 도시 기본 계획에 반영되면은 재건축 사업에도 활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는 개포 주공 2, 3단지입니다. 강남구의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포 주공 2단지는 강남의 대표적인 노후 아파트였습니다. 기존의 32개 동 5층 1,400세대가 23개 동 35층 1,957세대로 탈바꿈했고 25개 동 5층 1,160세대였던 3단지는 23개 동 33층 1,318세대로 재건축됐습니다. 강남권 내에서 주거 환경이 가장 열악했던 개포동 일대가 인근 대모산과 구룡산, 양재천과 어우러지는 전국 최고의 친환경 명품 주거단지로 재탄생됐습니다. 나머지 단지들 상황은 과장께서 자세히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하신 개포와 압구정 지구 외에도 청담, 도곡, 삼성, 대치, 논현동 등 20여 개의 단지에서도
재건축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중 삼성동 상하 2차 아파트는 현재 외부 마감 공사 진행 중으로 2018년 7월 착공해 올해 9월 입주 예정입니다. 기존 12층 478세대를 35층 679세대 규모로 건설하게 됩니다. 청담 아파트는 2017년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아 현재 철거 중에 있고 올 상반기에 착공해서 2024년 준공 예정입니다. 기존 12층 888세대를 35층 1261세대 규모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포 8단지는 현재 외부 마감 공사 진행 중으로 2018년 2월 착공해서 올해 8월 입주 예정입니다. 기존 12층 1680세대를 35층 1996세대 규모로 조성하게 됩니다. 네, 그 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강남 구민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미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제 입장을 밝혀드렸습니다만은 재건축과 재개발은 활성화되어야 된다는 게 저의 기본 생각입니다. 강남의 재건축 활성화로 제기될 수 있는 문제가 집값 상승 문제, 그리고 또 과도한 개발 이익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가 저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그 집값 상승에 대한 우려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이라든지 초과이득 환수제 또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같은 집값 안정 정책이 동시에 추진되면은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과도한 개발 이익에 대해서는 토지주나 조합 측에 일정 부분의 개발 이익은 보장을 해주고 나머지 개발 이익에 대해서는 공공 부분으로 환수해서 SOC 시설에 쓰인다든지 강북 발전에 쓰인다면은 강북과 강남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따라서 마냥 집값 상승 우려에서 음마 아파트와 압구정 아파트의 재건축을 미룰 게 아니라 이들 아파트의 재건축은 재건축대로 활성화시키면서 말하자면은 집값 상승 문제 또 과도한 개발 이익 문제에 대해서는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면은 말하자면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구청장 선거 때 우리 주민들께 약속한 음마 압구정 아파트 재건축 문제는 원만히 추진되도록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하고 또 협의해서 잘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다소 무거울 수도 있는 강남의 부동산 이슈를 다뤄봤는데요. 강남구의 재건축 정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주에는 강남구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